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이렇게 매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저에 대한 또 감사고, 제가 지난달 3월 달에 좀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거의 안 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갔어. 그때 다 안 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갑자기 말을 하면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여기 목이 아파오고 혀가 굳어지고 아픈 것이 머리까지 뻗쳐오고, 그게 2월 달부터 증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이 성대를 많이 쓰니까 성대 결절, 더 나아가서는 후두암. 자꾸 사람 발전하는 거야. 이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저는 이미 암이라고 하는 경력이 내 때라고 붙은 사람이에요. 암 때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이거 혹시 뭐 아니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장두만 목사예요. 그 암 앞에는 목사이고 나발이고, 아,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밥맛 없지요. 힘 빠지지요. 말하려면 목구멍 아프지요. 설교하기 힘들지요. 막 짜증이 막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 날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해밀레 닥터가 경력 있으니까 빨리 정밀조사 해보자. 그래서 정밀조사를 뭐 CT부터 다 해서 뭐 이비인후과까지 가서 다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가 치아 때문에 그랬대. 나 미쳐. 결국 이빨 뺐어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온갖 걱정 근심 다 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가 내가 온갖 걱정 근심 다 할 때 우리 주님은 날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 이 등신아, 넌 이빨이 아픈 거야. 응? 근데 제가 요새는 자꾸만 저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저도 이제 70이 되다가 보니까 한국 나이로 70이에요. 잠깐 한국 목사님은 어리다고 해서 동생같이 취급하는데 동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자꾸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부활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 안양에서 개척할 때에, 되게 한국에서 개척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건물 지하실에서요. 대부분이 좀 돈이 있는 사람은 2층 건물 올라가지만 되게 없는 사람들은 지하실부터 시작돼. 그 사람은 5층 건물인데 4층은 세주고 5층에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사시고 하는 건물을 세를 얻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땐 젊었으니까 젊은이 뭐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이만저만한 목사인데요 교회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뭐야? 교회야? 아, 교회는 안 줘요. 두 말도 안 하고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 왜 교회는 왜 안, 아, 교회는 재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재수 있는 곳입니까? 재수 없어요? 왜 대답들 안 해? 아, 왜, 아니 왜? 그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우리끼리는 재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우리 성도 재수 없는 성도 있어. 제가 봐도 우리 성도지만 재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재수 없게 되는데,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복 못 받는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한 말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리 재수없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지하실에 먼저번에 교회가 있었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아, 이 양반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서 징징거린다는 거야. 예배당에서 울잖아요. 돈 없어서 울고 애새끼 속속해서 울고 주님 때문에 안 울어. 다 자기 일로 징징거려. 잡아요. 그 징징거린 소리가 복도를 타고 주인집 5층까지 올라가니까 새벽에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가서 교회 같은데 주지 않기로 작정해. 왜 예배당 예수 믿어서 우냐는 거야. 그때 그래서 아저씨 옛날 예수 믿은 사람은 울지만요 지금 저희 신세대 예수 믿은 사람은 안 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뭘 안 울니까 예수 믿고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박수 치고 깔깔고 웃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건물을 들어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끼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 우리를 과연 은혜로 볼 수 있을까? 아니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며. 주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뭐해서? 너 죄 때문에. 저는 눈물도 여러 가지 눈물 있지만 자기가 삶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가 고 회개한 눈물도 있을 거고 근데 눈물이 운다고 다 나쁜 건 아니야.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오 잘됐어 잘됐어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성도를 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냐? 징징거려.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요. 저는 남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 저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래요. 징징거려.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일은 웃을 일이 아니라 아, 울어야지. 거기서 웃으면 미친 거죠. 어? 주님 돌아가셨다고 막 웃으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울어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믿는 주님이 그 죽음으로 끝났느냐? 우리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십자가 밑에 그 주님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 그 죽음의 슬픔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굴이 안 펴지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주님? 내가 볼 땐 주님 아직 안 살아났어. 좀 더 있다 살아나실 것 같아. 네? 근데 그 다른 말로 오늘 저 본문의 말씀 여기 누가 모였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늘 받던 제자들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잠깐만. 아니, 저 잘생겼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 왜 모였냐고, 여기 왜 모였냐고, 우리. 여기 보다 보니까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여기는 모이긴 모였는데 기도하러 모이고 은혜 받으러 모인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모였대. 주님이 계실 때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의심했느냐? 수많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제자들은 배반자야. 주를 내 죽는다고 지뿔이나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믿음 중시대는 베드로 마저도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왜 이 말하냐면 좋은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과연 믿음이 있을까? 그들 좋은 날 다 주님 따라다녔어요. 이건 그 당시 제자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오늘 저나 우리들의 신앙들은 별반 다를까?
저는 아까 제 목 좀 아프고 혀 아프다고 낙심 처음 안 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 졸였었는데 제가 돌아놓고 보면 제가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암이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건 어떻게 보면 객기일 수도 있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우리 목사님 끝까지 목게 잘하다가 천국에 해달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보면 멋있는 말이요. 아, 목사님 훌륭하시다. 자기 생명 살려달라는 말 안 하고 끝까지 뭐요? 목게 잘하다가 그게 곧 다른 말로만 살려달라는 얘기야. 죽으면서 뭐 목해? 너무 우리는 말을 포장을 하지 사실 그 안에는 껍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껍데기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외식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울의 왕의 옷이 아무리 값어주어도 자기 마치가 벗어버렸어요. 저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겠지. 아유, 이 자식들을 언제야 사람 될래? 언제 믿음의 사람 될래? 그래서 주님께서 왜 벽으로 들어오셨을까?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저 문으로 들어오시지 뭐 주님 폼 잡으려고 벽 뚫고 들어왔어요? 짠! 아니, 문으로 두를 수가 없다니까. 문 두드리면 안 열어줘요, 무서워서. 문 두드려보세요. 더 꽁꽁 창국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벽을 굳이 통과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왔을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밖에서 예수라고 믿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 아멘 밖에서 나 살아났다 얘들아 살아났어 얘들아 안 믿어요. 주님이 그래서 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들어오셨어요. 물론 저는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였다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믿을 지금 뭐하고 벌벌 떠니 이 믿음 없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선물 뭘 갖고 왔냐 편강이 있어요. 편강을 선물로 갖고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뭘 가지고 왔느냐 편강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모자르고 믿음도 없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같은데 근데 그 사랑의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사망 것에 깨뜨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뭘 갖고 왔느냐 살아보니까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근데 제 인생에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다 좋지만 내 마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뭐가 돈 좋겠어요. 응? 이번에 저희 부활주일날 권사 취임 두 분 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해서 기념하시는 두 분 권사님을 기념패를 탁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지만 외부에서 목사님도 모실 수 있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두 분 권사님 권사 취임하는데 우리 기존되어 있는 권사님들이 축사와 건면하면 어떨까? 왜? 같이 생활했으니까 성품 다 알 거 아니야. 삐지는 것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권사가서 앞으로 삐지지 말아요 권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건면해. 그래서 두 분 우리 기존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은 축사를 시키고 한 분은 건면을 시켰어.
그랬더니 두 분 권사님이 나는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권사님, 새로 권사 임직 받는 분을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보다 권사님들이 더 잘하니까 컴면 해주세요. 좋은 해주고 축하해서 축하해주세요. 꼭 얼른 좋습니까? 그랬더니 못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바리바리 종이를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한 분은 건면하고 그러면서 암흑의 집사를 내가 알잖아. 근데 이제 권사 직분 받으면 이제 그거 버려야 돼. 이게 건면이지. 아무것도 목사님 와서 뭘 말할 게 있어. 난 아무리 생각도 주님이 나에게 좋은 일일 것 같아. 진짜 우리 또 축사하시는 권사님은 지금까지 집사라서 수고 봉사 많이 했잖아. 그 봉사 하나님 꼭 기억할 거야 하면서 축하해 축하해. 은혜가 돼야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지. 근데 더 은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권사 취임받는 두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때 권사 받기 전이니까 집사님이 오세요. 이번에 암흑의 권사님 축사하고 암흑의 권사님이 건면합니다. 사례비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봉투에다가 나름대로 사례비를 다 준비했어. 그리고 다 예배에 마친 다음에 예식 맡은 권사님이 새로 권사님 되신 분이 우리 전임 권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 주니까 이 두 분 권사님이 이게 웬일이냐고 도대체 아우 나는 세상에 아이고 지금까지 어저께까지도 그 돈 얘기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행사가 너무 아름다워졌어. 오신 분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는 거야. 맞아요. 예수 믿고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평안해야 돼요. 성경 속에 저는 늘 말합니다. 예수 같은 친구를 되세요. 친구 되시라니까? 인상 쓰는 거? 난 그거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만나셨다며. 근데 이게 성경 속에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 주를 보고 주를 뭐 했어요? 주를 보고 뭐 했어요? 우린 예수 만나고 통곡하는 사람 같아. 예수 만나고 나 사람은 만나네. 어쩌다가 내 끌려서 예수 만나가지고 아니 예수만 기뻤대는데 목회자가 예수 만난 모습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예수만 특히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혈루증이 한 주님 만나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그래. 근데 예배당에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가. 아니 주님은 평안히 가는데 예배당 와서 시험 들어서 간다니까. 아이고 모처럼 교회 갔더니 모처럼 교회 오니까 시험 드시지. 제가 부활절도 지났고 다시 한번 부활을 조명하면서 맞아.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자. 믿습니까? 아 병 걸리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병보다 더 큰 병 뭐 어떤 병이 왔다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 그거예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였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였지 병의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수많은 암병 걸린 사람 기쁨으로 병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은혜가 돼. 왜? 병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높으니까 주님의 평강이 더 깊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또 말씀하지만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향한 말씀보다도 저는 제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만아, 너도 나를 바라보고 평강을 가져라.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제가
지난 언제지? 어떤 그 7일이었던 큰 교회 목사님, 부임하신 목사님 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널 보시면 이렇게 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요. 이제는 목회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하나님을 알 것 같다. 조금.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안 생겼다. 왜?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 늘 뭔가? 갖다놓더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본 주님은 일 있으면 뭔가 있더라.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 정 마지막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 불러가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불러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또 아리송하더라고. 난 내가 이런 식을 믿어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솔직히 그냥 우리가 바로 깨는 믿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목사님은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축복을 많이 줬냐. 그분의 눈에 볼 때는 건물이 축복일 수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뭐 아시다시피 한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좀 보자고 해서 봤잖아요.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건요, 거기 제기들 인도해서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들고요. 이건 목사님이 앞으로 언제 은퇴하실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은퇴할 때 쓰실 돈이니까 10만 불을 목사님에게 은퇴 예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10만 불을 갖고 왔어. 제가 이것을 그래서 두 분 기념했을 때 패를 만들었어요. 우리 구성 권사님은 25년 전에 개척했을 당시 사택을 사주면서 방 네 칸, 화장실 세 개, 앞뒤 마당에 있는 진짜 그 당시 중산층이, 지금도 우리가 그 사택에 살지만 그 사택을 사주면서 그 남편분이 하신 말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그 가정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미국에 막 빌려 다닐 때요. 아우, 집사님 부담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위에서 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가정이 편해야 말씀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달라고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나와 있고, 옥합 깨뜨린 여인, 이 여인이 한 일을 이 복음 친구들 때마다 전파하라. 그 패를 딱 펴줘서 우리 구원사님은 주의 종이 장막을 옥합을 깨뜨린 믿음으로 바쳤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오는 곳에서는 이 권사님의 일이 간증되게 해달라고 패를 만들었고, 또 하나의 패는 이번에 10만 불을, 물론 돈 줬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돈 줬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놓기도 쉽지는 않아. 그래도 목사님 이제 목회 거의 뭐 그렇지 않나, 나이가 그러니까 말년에, 그래도 목사님 이거 누구든 못 건드리면 내가 목사님 거다 하면서 목사님 10만 불 내놓고 그렇게 썼어요. 10만 불을 주정에 은퇴 나중에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예물,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들의 마음이 은혜가 없었다면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거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어떻게 뭔데, 그들이 어떤 돈인데 미국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안에 평안이 깃들어 있고. 그렇게 해놓고 기뻐서 권사님들 기뻐서 그렇게 해놓고서 노상 목사님, 다시 말해서 목사님 나 잘했지 한번 여기 좀 두드려줬다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안겨주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늘 주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제자가 도망가면 안 되죠. 어? 그 제자가 도망갔어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의 선물이 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한번 택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사명 주는 거예요. 목사 사명을 맞아.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죄송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었겠지. 나는 나 버리고 도망갔는데 또 나를 택해서 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날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제자 사명을 주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다시 사명받지 못할 부족한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어요. 어떨 때는 야 내가 진짜 목회자가 돼서 목사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제가 저를 겪고 저를 아무리 잘 보아주려 할지라도 아니야. 제가 왜 아니냐면 언제부턴가 조금 교회가 편안해지니까요. 우리 교회에다가 가라오케랑 이렇게 큰 텔레비 이거보다 더 큰 거를 갖다 이제 또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나서 이걸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옛날 노래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옛날에 뭐 그 집 앞도 있고 뭐 동구박도 있고 있잖아 우리가 말로 되는 거. 그래서 일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막 부른데 우리 사모님이 왔어. 그래서 여보 같이 부르자. 이거 참 하니까 옛날 노래 부르니까 은혜가 된다. 성도 간 다음에 매일 밤마다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해변에 아시는구나. 그게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근데 막 어떨 때 그거 막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목구멍을 만든 게 그것 때문에 아무리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 일단 얘기는 그러나 보나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또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국에 연세 계신 분 김주수 목사님 얼마나 찬양을 그냥 힘차게 난 은혜 받았어 진짜요. 다 우리가 들었다고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고. 그때는 배반했지만 이제는 배반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랬겠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의 종이 되라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성령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순교했어요. 도망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주신 축복은 제자 사명을 너 일 못하니까 그만해 뺏어 뺏는 게 아니었어요. 야 믿었는데 네가 날 배반해 야 이제 안 돼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은 베드로를 게네세레 호숫가에서 처음 베드로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면서 제자 선택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지금 그럼 주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할지 몰랐을까? 우리 같은 그런 거 알면 제자 쓰겠습니까? 앞으로 배반할 거 알면? 근데 주님 불렀어요. 주님은 배반할 걸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순교해 죽을 것을 봤기 때문에. 배반할 것을 본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꺾고 집어지고 죽을 것을 순간 받기 때문에 불렀던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그 저는 아 맞아. 제 차 사명 주었어. 목구멍이 아프든지 뭐든지 최선을 다할 거야. 이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평강을 선물로 주었고 제 차 사명을 선물로 주었고 한 가지 더 줬는데 여기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그래요. 뭐 다 줘. 배워야지요. 안 배워도 되겠습니까? 배워야지 신학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배운 거 감사하지만 그냥 지식으로 목회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무역회사 좀 있었어요. 그 태평로 북창동 시청 건너편에 그 프라자 호텔도 있고 막 거기 뭐 거기 근무할 때 저희 직장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부장 영업부 부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막 청년 때 막 예수를 막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서 예수 믿어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지만 애를 썼어. 그래서 사무실에 뜨 가면 서랍장 열면 옛날에 파란 거 시장 복음서 있죠. 기도원에서 나온 거. 그걸 펴놓고서 출근하면 한 장 읽고서 이제 문, 이렇게 다. 근데 우리 그 부장 그분은 나보다 장하무게 그러니까 교회 나가. 아, 그게 무슨 창피한 일도 아닌데. 그냥 우리 어머님이 나를 좀 나가보려고 해. 이렇게. 아, 이분이 예수 제자를 다 읽어. 다 외워. 열두 제자를. 그 내가 부장이 교회 나갔으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는 것은 영어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사람이 많아서 같이 대화해 주려고 책 있는데 나보다요. 나 그때 주기도는 못 외울 때야. 그거 다 외우고요. 예수님 제자 알고 성경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그때 뭐 모세가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하도 어머니 그래서 그냥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은 난 다르다고 생각해. 그 하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개입해야 돼. 믿습니까? 왜요? 베드로와 여기 열두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제자들은 다 배반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선물 준 것은 뭐냐면 성령 받으라야. 이랬던 저랬던 목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약간 믿음의 사람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이거 성령 받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난 기분 좋아. 할렐루야. 막 혀가 꼬바리자마자 락카스락 한 마리 스가바리쇼랄까 할라자 마리카 뭔 말 모르지 나도 몰라요. 그러면 좋아. 성령님이 좋은 거야. 그리고 성령 받은 친구가 뭐냐? 그걸 오순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여기에 내려오는데 우리의 성령 받았다고 전부 다 아, 물론 이것도 증상일 수 있어. 어떤 사람한테 성령 받은 증상은 여러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 열어보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 아, 성령 받은 것은 어디방정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구나.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하늘의 불의 혀가 갈라져 각 사람이 임하는 게 보였다. 아, 눈이 밝아지는 거구나.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 성령이 충만하여 각종 방언을 말하시다. 아, 성령 받으면 옛날 말은 없어지고 은혜 말을 하게 되는 거구나. 믿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입에서는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발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그런 거 싹 없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시대를 만났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오면서 한국에 큰 교회 갔더니 우리 딸이 있는데 갔더니 교회는 큰데 청년이 1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 왜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니 난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젊은에게 영적인 심어주지 못해서 그래. 성령 충만해보세요. 죽어도 갔습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다 영이 고갈돼가지고서 입으로는 영영하지만 영영 가버렸어. 성령님이 영영 가버렸어. 그러니까 입만 사는 거야. 하여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또 말씀을 경청해서 감사한데 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습니까? 이제는 십자 슬픔의 성도가 아니라 왠지 몰라 기뻐요. 사모님 기뻐요. 권사 집사 기뻐요. 왠지 몰라 기쁜 거야. 그래서 지난주일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처음 우리 교회 행사에 왔다가 우리 교회 행사 보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행사 나왔다가 따라 왔다가 이제 권사 침받으니까 왔다가 예수 믿고 작중한 지난주일에 교회 오셨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요 너무 사람들이 뭐요? 참 아름다워라.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걸 해주면 좋은데 그건 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만 칭찬해 갔어요. 사모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를 써요. 그럼 내 설교는 어떠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무쪼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